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마음의 이완을 하고 또 몸을 이완을 하고 하는 그런 회복을 하는 단계의 그런 어떤 이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려고 했던 당뇨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당뇨만 나으면 오케이. 그렇지만 치유는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치유예요. 하고 계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HRV 검사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체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맥박을 가지고 알아보는 그런 기계입니다. 또 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 대처 능력도 여기서 보여주고요. 내 심장이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않는지도 이 기계가 나타내줍니다. 사는 동안에는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평상시 호흡하시던 대로 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심장 박출 강도도 너무 좋습니다. 심장이 더 대동맥으로 나갈 때 그... 반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왼발. 호흡이 좀 가쁠 정도,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좀 힘들 정도, 그 정도 강도로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하신다면 숨 깊게 들이마시고 후, 지금 깊게 걸어오셨잖아요. 자, 호흡합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문질러서 숲을 기운을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약간 비슷합니다. 네, 호흡합니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호흡 깨세우시고, 네, 고개를 살짝 허리를 숙이면서 후 하고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언제 준비를 했을까요? 겨울부터 했거든요. 겨울부터 했을까요? 자, 선생님은 어떤 언제부터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자, 이 두들기 하실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제 하는 동안에 이렇게 약간 아홉, 열 뒤통수 하나,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보시고 어딘가 몸에 기운이 찌릿찌릿찌릿 모아지는 곳이 있나요? 안녕. 이건 뭐 맞는 것도 있죠.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만약에 불교만 믿었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잠시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다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한 움직임을 내 몸속에 그런 그대로 갑니다. 그러시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